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백종선 미니소설집 그녀의 새끼손가락 중에 오늘 세 편을 낭독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살며시 눈 감으시고 편안히 머무시길 희망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면. 세 여자는 각기 독특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은행 대리 아내인 2층 여자는 세대기나 다름없었고 시원스레 잘생긴 용모였는데 돌출한 광대 탓인지 언뜻 강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3층 살았던 나는 살림은 기본만 하고 틈만 나면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재미로 살았다. 반면에 4층 여자는 언제나 곱게 화장을 하고 집에서도 우아하게 시장에 갈 때도 외출복처럼 멋지고 세련된 옷을 입고 다녔다. 2층 여자는 29살, 나는 39살, 4층 여자는 42살이었다. 2층 여자는 4살짜리 아들 하나, 나는 중학에 다니는 아들 둘, 4층 여자는 대학생 딸이 하나였다. 세 여자 중에 4층 여자가 제일 사교적이고 영리했다. 꽤가 많아 보이는 인상으로 기억한다. 나는 사교적인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폐쇄적이지도 않았다. 그냥 차분했으며 때로 파격이 일어나기는 해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는 아니었다. 4층 여자는 그녀의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차 한 잔 마시러 오라고 인터폰으로 가끔 두 여자를 초대하곤 했었다. 처음에 나는 이웃끼리 정답게 지내려는 생각에 냉큼 차를 마시러 가기도 했지만 점점 도수가 빈번해지면서 곤란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인가? 요즘은 지독한 전염성 질병 만연으로 사회적 자가 격리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말이다. 입으로 내뿜고 쪼아대고 손으로 만지는 듯 찌르면서 오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그 당시에 거리 두기도 나름 필요한 시점이었다. 어느 날 4층 여자가 현미 콩떡을 해놓고 부르더니 연이어 다음 날 재래시장에서 사온 족발 맛이 기똥차다고 전화통에 불이 났다. 새 자매처럼 보이는 새 여자가 둘러앉아 족발을 뜯고 있었다. 이 족발 말이야.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는 거 알지? 세월은 못 말려. 어느새 내가 50을 바라볼 줄이야. 이제 여자로 종칠날 코앞이지만 그래도 난 아직 끄떡 없어. 등산도 좋아하지. 에어로빅도 열심히 하지. 남편이 돈 걱정은 안 시키니 여성 호르몬에 좋다는 자연식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그녀의 자랑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르자 2층 여자는 부러워 어쩔 줄 모른다. 별반 부러움 없이 그냥 흥미롭게 서로의 수다를 채집하며 족발만 뜯던 나는 4층 여자의 눈밑에 번지는 어두운 그늘을 언뜻 본 듯했다. 그때 은행 대리 아내인 새댁이 말하기를 미수 어머니는 어쩜 그렇게 복이 많으세요? 복은 다 타고난다지만 나도 미수 아빠처럼 자상하고 돈도 잘 버는 남자랑 살아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집 남자는 밤 12시 땡 지나서 맨날 술독에 코를 쳐박고 들어오니
아휴, 그런 왼수 안 잡아가고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요. 2층 새댁은 입버릇처럼 툭하면 그런 말을 하고는 했었다. 나는 그녀의 말버릇이 못마땅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농담처럼 뱉어버린 새댁의 말이 수시로 마음에 걸렸다. 너무나 자연스레 내뱉는 말이라서 뭐라 충고하려다가 그냥 기회를 놓치곤 했었다. 어느 해질 무렵이었다. 아파트 입구 정자에 2층 새댁과 마주 앉아 일회용 커피 한 잔 빼마시며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있었다. 저기 3층 아저씨 오시네. 6시 땡치면 생전 고장도 안 나는 시계처럼 퇴근하는 아저씨. 도대체 3층 아줌마, 남편을 꽉 잡고 있는 비결이 뭔지, 금테두른 특수 거식이라도 있는지 궁금해요. 여전히 겁없이 나를 놀려대는 새댁. 엉뚱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새댁을 바라보며 무슨 성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나 했다. 생각이 고루한 편이 아니지만 20대 청춘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물었다. 새댁, 둘째 안 낳을 거야? 혼자는 외로워. 너무 차이가 나면 키울 때 어렵고. 내가 말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든지 말든지 할 텐데 화상을 봐야 말이죠. 시집에서는 자꾸 자식 하나 더 낳으라고 성하고 내가 미친다니까. 웬수처럼 맨날 술에 취해 들어오니 징그러워 죽겠어요. 그리고 사흘인가 지난 한밤중이었다. 새벽에 요란하게 내 집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놀라서 새끼 렌즈로 내다보니 2층 여자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상하게 예감이 좋지 않았다. 아줌마, 큰일 났어요. 그이가, 우리 그이가 자다 말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마루에 나가더니 그냥 쓰러졌어요. 어떡해, 살려주세요 아줌마. 늦도록 책을 읽다가 새벽녘 겨우 잠들었다 깨어난 나는 너무도 황당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침실로 들어가 곤하게 자는 남편을 깨웠다. 잠자는 거 깨우면 제일 싫어하는 남편이다. 잠이 부족하면 병적으로 난리치는 사람이지만 다급한데 어쩔 거야. 빨리 일어나보라고 소리 질러도 무반응이라서 할 일 없이 등판을 힘껏 내리쳤더니 화들짝 놀라서 깨어난 남편은 성난 사자처럼 코털을 부르르 떨더니 무슨 일이냐고 인상을 쓴다. 이내 상황을 알아차린 남편이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 2층 거실을 향해 숨이 턱에 차올랐다. 그가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호흡이 꺼져가는 남자의 심장을 압박하고 입을 벌리고 호흡을 불어넣는 동안에 2층 여자가 119에 신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안타깝게도 남자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어 버렸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2층 여자는 초상을 치르느라 정신이 황망했다. 나는 2층 여자의 4살짜리 아들을 데려와 4층 여자가 차려주는 된장국에 생선구이를 발라서 아이에게 떠먹였다. 죽음이 뭔지도 아빠의 죽음도 이해 불가인 채로 오물거리며 밥을 먹고 있는 모양을 보고 있으니 콧등이 시큰해졌다. 새댁의 남편이 늘 12시 넘어서 술독에 빠져온다고 귀신도 안 잡아가는 왼수라고 불만했을 때 4층 여자는 말했었다. 머리를 써요, 머리를. 남자를 일찍 집에 들어오게 하는 법을 연구하란 말이야. 늘 똑같은 반찬만 하지 말고 가끔 특식도 차리고 밤이면 목욕 재개하고 향수 한 방울 뿌리고 핑크빛 란제리 입고 주홍색 조명등 켜고 분위기 있는 음악도 깔고 말이야. 2층 새댁은 언젠가 4층 여자처럼
그런 방법을 써보려고 했었는데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다고 그녀 혼자 어떻게 사느냐고 꺼이꺼이 울었다. 황망하게 초상 치르느라 슬픈지도 모르고 발인까지 끝내고 돌아온 새댁을 나는 가슴에 안고 도닥거렸다. 힘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 남아있는 인생이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운명이려니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야 해. 그랬더니 새댁은 삶은 소설이 아니잖아요. 라며 울먹였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긴 했다. 내 말이 현실감 없이 소설처럼 들렸던 모양이었다. 삶은 소설이 아니잖아요. 그녀가 울먹거리던 말이 아릿하게 생각나는 날이다. 산 사람은 살기 마련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었다. 그 이후로 새댁은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YC 주변에 있는 절에 매일 가서 절을 삼천배 하고 온다고 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사망보험금 나온 걸로 생활은 이럭저럭 꾸려가고 있었다. 새댁의 남편 49제를 지내던 날 4층 여자는 친정에 가고 없었다. 나는 새댁을 위로하고 싶어서 죽은 자의 영이 안락한 곳으로 가도록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새댁을 따라 나섰다. 시댁 식구들은 절로 바로 오기로 했다며 새댁은 새삼 남편 생각에 목이 메는지 눈가에 물기가 어룽졌다. 그날 하늘은 눈부시도록 파랬다. 아파트 화단가에 하늘거리는 셀비어는 열정을 어쩌지 못하고 한껏 내품고 있었다. 나는 셀비어 꽃잎 하나 떼어내어 꿀을 빨았다. 달콤한 즙액은 여전했다. 셀비어 꽃잎 하나를 더 떼어내어 그녀 입가에 물렸다. 새댁이 쓸쓸하게 웃으며 꽃잎을 입에 물고 빨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한 달 내내 그녀는 발이 부르트도록 절에 다녔다. 갈 때마다 자신을 낮추고 절을 했으리 무엇을 해달라고 빌지는 않았으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했으리 마지막으로 순전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으리 그녀가 49제를 마치는 동안 산사의 한 귀퉁이에 눈길을 끄는 농소와 한 그루를 발견하고 나는 그리로 발길을 옮겼다. 있잖아요. 농소와는 멀리서 감상해야지. 가까이 가서 향내 맡는다고 코 들이대면 꽃가루가 날라와 자칫 눈이 먼데요. 설마 눈이 멀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잖아. 그냥 가까이 다가가려다가 나는 잠시 주춤거렸다. 나 참,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요. 저 왼수 같은 인간 잡아가지도 않고. 그녀의 말이 시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 소름이 끼친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너무 지나친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자신도 모르게 버릇처럼 내뱉은 말이 땅에 떨어져 씨앗을 품고 독으로 자랐을 줄 그 누가 알았을까. 몸의 시간. 역사학을 전공했다는 50대 후반의 그를 만난 건 지난주 엑수 국립중앙도서관 열람실에서였다. 자료실에 들러 일제강점기 소설 속 인물들을 만나기 위해 책꽂이 고랑을 넘나들며 눈을 두리번거렸다. 소연은 맞은편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 훑어보고 있는 남자하고 눈이 마주쳤다. 도서관에서 가끔 마주쳤던 낯익은 얼굴이다. 하얗게 창백한 얼굴의 남자는
소연의 눈길이 닿았던 책을 빼들고 그녀를 힐끗 보더니 말없이 뚜벅거리며 나갔다. 그녀는 그냥 돌아서 나오려다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빼들고 책꽂이 사이를 넘나들다가 열람실 끄트머리 쪽으로 걸어갔다. 좌석은 20, 30대 젊은 층이거나 아니면 노인석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39이라는 나이는 앉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렇다고 파릇한 젊은이들 틈에 끼어 앉기도 불편해서 내키진 않았지만 소연은 비어있는 직사각형 노인석에 자리를 잡았다. 테이블 대각선 쪽으로 남자가 금태 안경 넘어 뭔가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다. 소연은 자리에 앉으면서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별다른 눈길 없이 책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 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남자는 어느새 나가고 없었다. 소연은 도서관 지하로 내려와 커피 한 잔 빼들고 도서관 뒤쪽 등나무 정자 아래로 발길을 옮겼다. 남자는 매점과 가까운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소연은 좀 떨어진 곳 벤치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실례지만 근대사 전공했습니까? 어느새 그녀 쪽으로 지나가던 남자가 물었다. 아니요, 전 심리학 전공이에요. 그래요? 아까 근대사 쪽 책을 찾지 않았습니까? 소연의 눈이 남자의 냉정해 보이는 얄팍한 입술에 머물렀다. 일제강점기 속 소설 주인공을 만나보고 싶어했지만 근대사를 먼저 읽어보려고요. 문학 소녀신가? 내일 모레 40인데 소녀는 무슨? 남자는 소연이 앉은 바로 옆 벤치에 앉았다. 앉자마자 금태 안경을 들어 올리고 눈을 비비던 그가 소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왜요?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대꾸 없이 그는 호주머니에서 인공 눈물을 꺼내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 입구 쪽에 떨고 넣었다. 왠지 분위기가 대학 교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인류의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선생님은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정의하실 건가요? 글쎄, 진보적인 생활을 위한 지침서 같은 거? 남자가 말했다. 역사는 죄의 기록이죠. 피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루어지는 역사는 없잖아요. 요즘 인수 대비 드라마를 보면서도 느껴요. 남자의 눈에 파문이 일었다. 이 도서관 자주 오시나 봅니다. 낯이 익은데요? 남자는 일어서며 소연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예감대로 그는 근대사 전공 역사학자였다. 그 이후 소연은 그의 연구실을 방문하기도 하고 연구실 주위의 숲을 산책하기도 했다. 그가 끓여내온 우롱차 맛은 일품이었다. 차의 맛은 차의 원료와 시간과 정성이 깃들어야 제 맛이 난다고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금태 안경 넘어 관능이 꿈틀거렸다. 가끔 그녀를 여자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눈길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녀는 모르는 척 딴전을 부렸다. 뭐랄까, 오랜 세월 동안 교수라는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 정도를 걸어온 남자가 모처럼 술에 취한 듯 제복의 맨 위 단추 하나 풀어놓은 것처럼 흩어진 눈길을 느끼면 소연은 그의 연구실에서 나올 채비를 하곤 했다. 한 달 후 그들은 YC로 나들이 나왔다. 바우덕이 묘 앞에는 겨울 햇살 한 움큼이 내려앉았다.
그가 묘 앞 잔디에 길게 누워 다리를 뻗었다. 소연도 남자 옆에 누웠다. 햇살이 머리맡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무덤 속 바우더기처럼 신명나게 춤이라도 춰보란 말이야. 햇살이 그렇게 조롱하는 듯해 소연은 장미 문양의 양산으로 얼굴을 가렸다. 햇살을 가리지 말지. 햇살을 충분히 받아야 양기를 듬뿍 받는 것이고 그래야 나이 먹어 즐겁게 살 수 있으니까. 그날따라 금태안경 넘어 그의 눈가에 탐욕이 묻어났다. 소연은 발딱 일어나 무덤 주위 잔디를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춤을 춘다. 그가 신기한 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때로 남자가 그리운 적이 없다고는 못하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녀보다 나이가 20살이 많은 나이든 학자하고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섹스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영영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한다고 한들 어때? 즐거운 가운데 괴롭거나 외로운 가운데 편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나름대로 존재할 가치는 있는 거니까. 이렇게 산 중턱까지 올라와 바우더기 묘 앞에서 춤을 추게 될지 누가 알았어. 운명은 아무도 모르지. 그냥 미친 척하고 까미처럼 묘 앞에서 나이든 교수와 한바탕 놀이를 해볼까? 하다가 소연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그거 봐라. 엉뚱한 생각하니까 넘어지지. 소연이 몸을 일으키려는데 그가 그녀의 몸에 붙은 메마른 잔디를 떼어낸다. 발이 삐었는지 근육이 늘어났는지 좀 시큰거리고 아팠다. 그날 그는 소연을 업고 산 언덕을 내려왔다. 그녀를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자고 했던가. 어젯밤 잠을 설쳤더니 몹시 피곤하다고. 운전대 잡을 자신 없으니 잠시 쉬어가자고 했던가. 늘 오후 수업 마치고 나면 30분 정도 낮잠 자는 버릇이 있다고 했었지. 잠이 몰려와 죽을 맛이라고. 금태 안경을 벗더니 그는 양복 포켓에서 꺼낸 인공 눈물을 빨갛게 충혈된 눈에 넣었다.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은 거 보니 그가 무안한 듯 변명거리를 찾는 듯 했었다. 가만히 있어봐. 도대체 어디서 쉬어가자는 거야? 모텔? 자연스럽지 않은 짓이다. 자연스럽지 않은 짓도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다가 그녀는 결연히 말했다. 화장실에도 들르고 저도 산책 좀 해야 하니까 차 안에서 안대 쓰고 30분만 주무세요. 소연은 차 문을 닫고 나와 주차장 공터에 굴러다니는 우유컵을 힘껏 걷어찼다. 그날 이후 그로부터의 연락은 두절되었다. 상처받은 것일까? 아무리 그렇기로 내키지 않은 짓을 어쩌라고. 자궁에 5cm 근종이 있습니다. 미혼이시죠? 애인 있으시면 더 커지기 전에 떼어내고 서둘러 결혼하세요. 악성으로 발전하면 영영 불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아 심란해 있는데 그로부터 연락이 왔다. 해화동 과학관에서 열리는 몸의 신비전에 초대받았는데 같이 가겠느냐는 전화였다. 소연은 가겠다고 대답을 하고 커피잔에 어리는 하트 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니 너는 그 나이에 남자를 모른다는 게 무슨 자랑이라도 된다는 거니? 순리대로 살아라. 순리를 거스르니까 자궁에 혹덩어리나 생기는 거지. 안 그래?
여태 너 좋다는 남자 하나도 없니? 소설 쓰는 친구가 영양가 있는 말이라는 듯 뱉어내던 소리가 그날따라 소연의 심장에 가시를 박았다. 피부 속에 숨겨진 생명의 비밀을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소연은 그와 나란히 해화동 몸의 신비전이 열리는 곳 국립과학관 입구로 들어섰다. 죽은 후의 몸을 그대로 기증한 특이하고도 진보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의 몸을 바라보는 소연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일었다. 복잡하고도 미묘한 장기, 과학적으로 구조적인 골격, 신경이 뻗어있는 길, 섬세한 핏줄들의 행로를 바라보면서 소연은 기이한 생각에 빠져들었다. 나신의 모델에 피가 다 빠져나가기 전까지의 삶의 이야기들이 궁금해지기도 했다. 어떤 모델은 얼굴은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몸은 골격만으로 버티고 있기도 하고 뼈대가 빠져나온 근육만으로도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기도 했다. 인체를 해부하고 표본하는 기술이 놀라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악수하듯이 손을 내밀고 있는 어느 모델의 눈과 마주쳐 소연은 가슴이 선뜻했다. 강렬하게 번뜩이는 눈빛이 마치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듯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건 그냥 물질일 뿐이야. 그런 생각으로 소연이 앙상한 뼈가 그대로 드러난 모델의 손을 잡으려는데 그가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챈다. 죽은 사람 말고 그냥 살아있는 남자의 손을 만져보지 그래. 소연은 너무 솔직하게 반응하는 몸에 대하여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의식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믿었던 몸이다. 몸을 마음에서 떼어내어 독립된 존재로서의 몸의 가치를 관찰하는 일이란 생경하고도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축구 선수나 링 체조 선수의 몸을 볼 때는 거짓말처럼 파문이 일었다. 어머, 팔다리 근육 좀 봐요. 아주 힘이 있고 멋있네요. 율동적인 몸의 아름다움이 느껴지기도 해서 소연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20대 젊은 남자의 몸이리라 상상했는데 예감은 맞아떨어졌다. 몸은 모든 문화와 예술의 씨앗이 아니던가. 수없이 많은 누드 모델 중에서 여자 모델은 딱 한 사람이었다. 소연은 임신 5개월의 태아를 몸에 품은 채 숨이 멈추어버린 여인의 배 아래 자궁 속을 들여다보았다. 생명의 신비와 더불어 메마른 슬픔 같은 게 울컥 몰려왔다. 아, 이 여자는 말이야. 아직 덜 여물긴 했으나 사랑했던 생명의 열매와 함께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조금은 덜 외로웠을라나? 그의 눈빛이 이상스레 흔들렸다. 그 나이에 처녀라는 딱지 달고 있는 게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니? 순리대로 살지 않으니 자궁에 혹덩어리나 생기는 거지. 그녀의 심장에 가시를 박던 소설가의 얼굴이 떠올랐다. 소연은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진 친구의 뇌를 해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순간 소연의 아랫배가 똘똘 뭉쳤다. 언젠가 식구들한테 상처받고 늦은 밤 그의 연구실을 찾았을 때 그가 했던 말들이 마구 그녀의 발 아래로 쏟아져 내린다. 조교 시절 학생들 논문 검토하느라고 연구실에서 밤을 새고 새벽에 집에 가보니 임신 5개월인 아내가 연탄가스에 중독돼 널브러져 있었어. 앞이 캄캄했었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태아는 죽은 채로
아내만 간신히 살아났지만 이후로 아내는 심한 우울증이 시달렸소. 5년 후에 둘째 아들을 낳고 아내는 여동생이 살고 있는 뉴욕으로 떠났지. 그럼 기러기 가족인가요? 기러기 가족 4년째라네. 도대체 그렇게까지 살아야 생이 빛나는 걸까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교수님은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셨나요? 보다시피 이 많은 책들이 다 애인이고 마누라지. 그는 자궁 속에 죽은 태아를 품고 있는 여자 모델 앞에서 떠날 줄 몰랐다. 왜 하필 이 순간에 교수의 고독한 말들이 떠오르는가 말이야.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감정이 밀려온다. 아주 낯선 감정이었다. 모델들을 마음에서 온전히 떼어내어 물리적인 몸으로만 바라보려 해도 소연은 자꾸만 머릿속에 거미줄이 쳐진다. 아,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니? 희뿌연 살집이 좋은 듯한 나이가 들었음직한 남자의 몸이 정육점의 고기처럼 매달려 있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세로로 12등분 된 채로 잠깐 눈을 감은 채로 소연은 구토가 나려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특정인에게만 허용되었던 우리 몸의 장기, 그 생명의 비밀들을 공개하면서 몸의 신비전은 우리에게 몸의 신비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다. 가슴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듯하여 소연은 그의 팔을 끌어 체험교실 앞에 나란히 섰다. 그녀는 창구로 손을 넣어 1300g 정도의 성인의 뇌를 만지면서 요리조리 뒤집어 보았다. 무슨 생각이 들어 있었을까? 살아생전 활개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뇌 속에 잠들어 있었을 수많은 정보들이 궁금했다. 소연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어느 신체 기능자가 했다는 말들이 가슴에 박힌다. 나는 언제나 매장되는 것보다는 죽어서 과학을 돕는 데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두운 땅 속에서 벌레들이 내 몸을 먹어치우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내 몸이 이런 방식으로 의미 있게 사용되어 안심이 됩니다. 식빵 한쪽에 우유 한 잔으로 점심을 대신하고 저녁도 굶은 채로 몸의 신비전을 관람하면서 배가 고픈 줄도 몰랐다. 새삼 소연은 자신의 몸에 대해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여자로 태어나 한 남자도 순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궁 속에 쓸데없이 혹만 매단 채 죽어 흙이 돼야 한다면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녀의 머릿속에 삶과 죽음의 이미지가 넘나들었다. 공짜로 부여받은 오묘한 몸의 장기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소유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처럼 몸이 달아오르면서도 몹시 피곤해 바닥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몸의 신비전을 빠져나온 소연은 그와 더불어 어디론가 앉아서 휴식을 취할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신발을 끌듯이 걷다가 찾아 들어간 곳이 해화동 뒷골목 시골 순두부집이었다. 허망한 마음과는 달리 그녀의 살아있는 위장은 시골 순두부를 너무나 맛있게 받아들였다. 뻔뻔해진 것일까? 보다 인간적으로 변한 것일까? 시골 순두부집에서 나왔을 때 소연은 그의 포켓에 손을 넣고 걸었다. 첫 경험을 위한 전초전이다. 그의 손이
포켓 속으로 달려들어온다. 메마르고 건조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손이다. 그는 포켓 안 소연의 부드러운 손을 만지작거린다. 너무 피곤하고 추워요, 선생님. 꽃샘추위는 못 말려요. 저기 저 모텔 이름 말이에요. 피닉스? 불빛이 따뜻하네요. 저기서 잠시 몸 좀 녹이고 갈까요? 언젠가 YC로 나들이 갔을 때 잠시 쉬어가자던 그의 말이 설피 떠올랐지만 소연은 진저리를 치며 털어낸다. 포켓 속 소연의 손을 만지작거리던 남자가 물음표가 담긴 눈빛으로 급히 포켓에서 손을 빼내더니 미끄러져 오는 택시를 소리쳐 불렀다. 몇 대의 택시가 그냥 내뺀 후 그는 할 일 없이 소연의 팔에 이끌려 피닉스 모텔 입구로 들어섰다. 아, 정말 너무 피곤해요. 몸이 살려달라고 난리예요. 소연이 말했다. 반달 창구 앞에서 그는 숙박료를 지불하고 룸 열쇠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그녀의 생경한 모습을 기이하게 바라본다. 빨간 카펫이 깔린 복도를 걸어가는 소연의 표정이 모처럼 활짝 열린다.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소연은 그의 팔에 매달린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의 표정은 심드렁하다. 욕망을 너무 오래 참아서 불태우기도 전에 이미 정이 들어버린 시들한 감정의 초상일까. 어두운 기억의 저편에서 손짓하는 잃어버린 생명이 그의 욕망에 제동을 거는 걸까? 아니면 유별난 싱글이 그에게 정신없이 매달릴까 봐 은근히 겁이 난 것인지도 모른다. 때마침 그의 점퍼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호들갑스럽게 울렸다. 폴더를 열자 뉴욕에 살고 있는 아내의 번호가 떴다. 번호 아래 물망초라는 닉네임이 그의 눈안에 꽂힌다. 여보, 오늘 밤 비행기로 아들과 서울에 가요. 내일이 당신 생일이잖아요. 아직 초봄이라 쌀쌀한데 보일러 고장나진 않았겠죠? 난 추운 거 딱 질색인 거 알죠? 별일도 다 있네.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우리 영조가 이번 뉴욕 주립대 주최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의 얼굴에 환한 기운이 번진다. 입가에 미소가 걸린다. 그가 아내의 전화를 받는 동안 소연은 복도 끝까지 걸어가 밖으로 난 창을 내다보았다. 초봄의 지랄 같은 밤바람이 모텔 입고 갈기 모양의 검은 장막을 펄럭이고 있었다. 반딧불이 화장실을 찾아라. 바람 한 점 없는 한적한 산길을 내려오면서 나는 길가에 나뒹구는 찌그러진 깡통을 그의 엉덩이를 걷어차듯 힘껏 내질렀다. 시루봉에서 내려와 노르목을 지나고 토끼제를 지나는 동안 호흡을 맞추어 내려왔는데 도대체 그가 어디쯤에서 사라져버렸는지 알 수가 없다. 저만치 바울의 집이라는 기도원 간판을 본 순간 잠깐 가슴에 불이 켜졌다. 짧은 보폭으로 속력을 내어 바울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기도원 내부는 너무 조용하여 사람은커녕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벤치에는 이상스레 낡은 배낭 하나가 동그만이 놓여 있을 뿐
그의 그림자는 찾을 수 없었다. 아, 그럼 여기서도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냥 갔단 말이야? 등어리에 밴 땀방울로 인하여 파란 난방이 속살에 눅진하게 달라붙었다. 진득거리는 느낌을 덜어보려고 주위를 살펴본다. 얼른 난방의 아래 단추 하나를 풀어내고 위로 들어올려 바람이 새어들기를 시도했지만 어림없었다. 길을 잘못 든 걸까? 길은 어디로든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살아있기만 하면 만나겠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화끈거리는 발바닥을 힘주어 굴렀다. 지랄 같은 남자, 그렇게 급히 질러가 봐야 도달하는 곳은 무덤 속 아니겠어? 도대체 무슨 발걸음이 그리 빠른 건지. 아,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으면 누가 잡아먹기라도 하는지. 아. 시루봉에 오르기 전 형제봉으로 오를 때에도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둘이 똑같이 반딧불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화장실 바로 위편 산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걷다 보면 카키색 등산모를 쓴 그의 뒤꼭지가 수시로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나곤 했다. 정말 같이 못 다니겠네. 빨리 좀 걸어. 그렇게 곰뱅이처럼 오르면 등산 하나 많아야 뱃살도 빼기 힘들고. 그가 씩씩거렸었다. 그럼 나 신경 쓰지 말고 혼자 올라가. 난 헐떡이면서 산을 오르고 싶지 않아. 산과 원수라도 진 듯 그렇게 형제봉에 오르긴 싫었으므로 우린 각자 걸어올라 형제봉 꼭대기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는 각자의 페이스대로 광교산을 올랐다. 간간이 넓은 바위 그늘이 나오면 그곳에 잠시 앉아 숨을 내쉬기도 하고 그늘진 숲에 나란히 앉아 뭔가 소근거리는 커플을 만나기도 했다. 산책하듯 걷는 마지막 코스를 끝내고 이제 밧줄 잡고 가파른 바위를 타는 난코스가 남아있었다. 얼마나 바위에 비비적거렸을까. 너덜거리는 밧줄을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낑낑거리는데 여기야! 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싱긋이 웃으며 손을 내미는데 얄미운 생각이 들어 그만 내쳐버렸다. 제멋대로 가지가 뻗어나간 운치 있는 소나무 밑 바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으니 목덜미에 내려앉는 산바람이 너무 상큼해 탄성이 절로 나왔다. 우리 바로 옆자리에 떼지어 몰려앉은 또래 부부인 듯한 세상의 남녀는 냉커피를 꺼내고 먹기 좋게 토막낸 토마토와 참외를 내놓고 깔깔거렸다. 시간 늦으면 주차장에 차 댈 곳이 없다고 그가 설치는 바람에 급히 나오느라 물조차도 준비하지 않고 빈 배낭만 메고 나온 나는 갈증이 일어 자연스레 그쪽으로 눈길이 갔다.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옹골차게 느껴지는 그들과 저만치 떨어져 홀로 자리한 한 남자는 배낭에서 주먹만한 자두를 몇 개 꺼내들고는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두 하나만 주실래요? 너무 갈증이 나서요.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주먹만한 자두 두 개를 내 손에 건넸다. 고마워요. 망설임 없이 덥석 받은 나를 보고 무슨 염치가 그리 좋으냐며 그가 내 난방을 잡아당겼다.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누가 먼저 말을 걸든 무슨 상관이람? 먼저 손 내미는 쪽이 여유로운 법이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뭐. 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자두 한 입 깨물고 나니 세상을 다 얻은 듯 웃음이 절로 나왔다. 소나무 그늘 사이로 산바람이 불어와
바위에 내려앉은 햇살을 잘게 부수고 있었다. 소나무야, 소나무야, 너 참 아름답다. 사시사철 늘 푸른 건 좋다마는 태양을 반쯤 삼켜버린 나의 열정, 가라앉혀야 하니? 난 아직도 연애 감정이 살아있단 말이야.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그 뾰족한 잎이 되어 변함없이 순수를 지키고 있는 너랑 말이야.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헛소리지 뭐. 김밥 싸오고 돗자리라도 가져왔으면 여기서 한참 놀다 갔으면 좋겠네. 빈손으로 와서 이게 뭐야? 갈증도 나고 배도 고프고. 내 말을 못 들은 척 그는 서둘러 일어서며 형제봉에서 대각선 쪽으로 보이는 시루봉에도 오르자고 채근했다. 어머, 미쳤나 봐. 물 한 모금도 없고 배도 고파 죽겠는데 여기서 3km 넘는 것을 또 올라가자고? 아, 싫어.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나는 그를 쫓아 힘겹게 오르다가 시루봉 조금 못 미쳐 비로봉 정자에서 잠깐 쉬어가자고 했다. 안개구름 띠를 두른 산봉우리 아래로 수원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정자 주변에 빨갛게 앙증맞은 쌀이꽃에 이는 바람, 품에 안느라고 좀 쉬었다 가자는 내 말을 여전히 못 들은 척 막무가내로 그는 정자 곁을 떠나고 있었다. 그와 함께 가는 길은 늘 이렇게 헐떡거리며 쫓아가야 했다. 시루봉을 내려와 노르목을 지나고 토끼제를 지나는 동안 호흡을 어렵사리 맞추며 내려오는데 저만치 양지 농원이라는 팻말이 나왔다. 입구가 무슨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듯 희한한 모양새였다. 이 길로 쭉 내려가면 바울의 집이라는 기도원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 거기까지 누가 먼저 가나 달리기를 하자. 미쳤어. 산에까지 와서 달리기를 해?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앞만 보고 내달려 무덤이 코앞에 다가온 줄도 모르면서 사는데 말이야. 땀을 흘려서인지 내 말 탓인지 그의 표정에 갈증이 지분지분 매달려 있었다. 그도 목이 말랐던 게지. 그때 검은 나비 한 마리가 작은 풀꽃 위를 넘나들고 있는 게 보였다. 날개에 흰 띠가 그려져 있는 까만 나비가 노란 풀꽃에 내려앉는 걸 보고 잠시 한눈을 팔았다. 나비야, 나비야, 너는 꽃가루 나르며 꽃들이 열매 맺도록 욕심 없이 도와주고 있으니 몸이 그리도 가벼운 거니? 나랑 같은 지붕 밑에 사는 남자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베둘레에 햄이 잔뜩 끼었단다. 베둘레 햄을 떠올리다가 그의 모습을 찾으니 어느새 또 카키색 등산모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도대체 이 욕심 많은 남자 어디로 사라진 거야? 하늘로 솟았니? 땅으로 꺼졌니? 욕심쟁이가 사라진 곳으로 나비야, 부디 날아가 주렴. 노란 풀꽃에 날개를 접고 앉아있던 나비는 내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포르르 날아올랐다.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비는 성충이 되고 난 후에는 먹이를 먹지 않는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나비는 그렇게 몸이 가벼운 건가? 아침 한 끼 거르고 왔다고 뱃속에서 방정맞게 난리치는 것 좀 봐라. 난 어쩜 그리 속물인지 모르겠다. 나비를 만난 덕분에 그래도 마음을 조금 다스린 셈이다. 그래, 길은 어디로든 뚫리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만 있다면 만나겠지. 어긋난다는 게 뭔지 내게 경험해 주려는 게지. 이왕 어긋난 김에 더 어긋나 버려라.
뭔가 타성에 젖은 삶이 구토가 날 지경인데 대판 싸움이나 하고 나면 새로운 정이 솟아날라나. 나는 잊고 있던 일이 생각난 듯 손에 쥐고 내려오던 자두씨를 꺼내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산 언덕에 흙을 파고 심었다. 적당한 햇살과 바람만 있다면 널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만은 않을 거다. 내가 만일 운 좋게 반딧불이 화장실을 찾아가거든 그쯤에 비가 내릴지어다. 햇살은 고춧가루를 뿌린 듯 따가웠고 바람은 안 부는 것만 못하게 감질나게 난방 사이로 들락거렸다. 거울을 안 봤지만 내 얼굴은 분명 베트콩 여자였을 거다. 다리로 걷는지 머리로 걷는지 모를 지경이 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가까이 들려오던 오토바이 소리가 멈췄다. 어디까지 가시는지 태워드릴까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남자는 사람 좋아 보이는 눈을 한 윤기 나는 구릿빛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오랜 평화가 깃든 건강해 보이는 웃음. 그래서 순간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다. 혹시 반딧불이 화장실을 아세요? 지금 용무가 급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산에 왔다가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반딧불이 화장실만 가면 남편을 만날 수 있나요? 그렇담 타시고요. 네, 그 근처에 차를 주차해 놓았으니까요. 죽지 않았으면 만나겠죠. 인상학적으로 보아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속단은 금물이라 했으나 가끔 이성적인 판단보다 직감을 중요시한 적이 덜어 있었는데 아직 한 번도 내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었다. 나는 주저없이 오토바이 뒷공무니에 올라탔다. 남자가 시동을 걸었다. 나는 남자의 검은 체크무늬 남방의 옷자락을 살며시 쥐고 있었는데 드디어 바람을 일으키며 오토바이가 속력을 내기 시작했을 때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남자의 허리를 꽉 잡았다. 어쩌다가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잠시 멈춘 중에 남자가 물었다. 그는 살과의 전쟁으로 산에 올랐고요. 나는 그저 산이 좋아서 올랐거든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길이 어긋난 거죠. 아마 지금쯤 눈에 불을 켜고 어디선가 욕 경진대에 나가면 입상할 만큼 욕을 하면서 날 찾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하하,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형제봉에는 주말마다 오릅니다. 오늘은 주문이 쏟아져 들어와 공휴일도 없이 일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물으려는 순간 오토바이는 반딧불이 화장실 앞에 멈추었다. 고마웠어요. 아까 왠지 바울의 집을 지나서 정자에서 잠깐 쉴 때 정자 옆에 오토바이가 있던데요. 오라가 치밀어 임자 없는 오토바이 타고 막 달리고 싶더라니. 결국 오늘 오토바이를 타긴 탔네요. 정자라면 광교산 수리 안내 표지판 있는 그곳에 세워둔 오토바이 말인가요? 네. 이건 또 무슨 인연의 장난인지. 그 오토바이 임자가 바로 접니다. 정말이세요? 너무 신기해요. 저기 말이에요. 바울의 집 지나서 정자로 가는 산 언덕에 제가 자두씨를 심었거든요. 행여 자두나무 새싹을 틔우나 눈여겨봐주세요. 만약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남자가 빙긋이 웃으며 시동을 건다. 그리고 손을 높이 흔들어 보인 후 앞으로 힘차게 내달렸다.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나른하게 그러나 감미롭게 풀리는 걸 느끼며 나는 그제야 남편을 만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주차장은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이 빼곡히 들어찼다. 커다랗게 뻥 튀겨져 있는 바퀴벌레 같은 자동차들이 서로 잘났다고 이마를 들이대고 있었다. 그 많은 차 중에서 우리 차의 자리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했다. 찾기도 전에 현기증부터 난다. 난 할 일 없이 주차장에서 산으로 오르는 언덕 벤치에 신발을 벗고 누워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편안한 자세로 숲속의 새소리 들으며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얼마쯤 지났을까? 꿈속에서 공룡의 발자국 소리에 쫓기고 있었던 것 같다. 막 도망가고 있는데 땅이 갈라지는 사이사이를 간신히 뚫고 나가느라 심장이 조여드는 걸 느낀 순간 누군가 내 모자를 거칠게 벗기는 바람에 막간의 꿈에서 깨어났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던 거야? 산에서 실족해서 죽은 줄 알았잖아. 정말 같이 못 살겠네. 눈앞에는 공룡 같은 거구의 남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서 있었다. 누가 할 소리 누가 하고 있네. 바울의 집에서도 날 기다려주지도 않고 당신이야말로 언제 어디로 사라진 건지 정말 모르겠다니까. 하도 목이 말라서 약수터 샛길로 잠시 물 마시고 왔는데 그럼 그 사이에 군뱅인 당신이 앞질러 갔단 말이야? 그럼 당신이 언제나 앞서라는 법 있어? 아무튼 만났으면 됐잖아. 배고파 죽겠어. 어디 가서 맛있는 매운탕이나 먹자. 광교산 다람쥐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여자가 겁도 없이 말이야. 방귀 낀 놈이 화낸다고. 그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 듯한 얼굴로 툴툴거렸다. 젊은 남자의 오토바이 뒷공무니에 매달려 온 줄 알면 얼마나 길길이 뛸까. 배시시 웃으며 그의 팔에 매달려 내려오는데 빗방울 하나가 떨어져 내렸다. 네, 백종선 작가님의 미니 소설집 그녀의 새끼 손가락 중에 세 편을 낭독해 드렸는데요. 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